아닌 게 만만치가 않아. 오늘도 뭔가 안 풀리네. 들려오는 뉴스들은 한숨 팍팍 가슴 답답함.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신나게 에너지 업스토. 어서 들어오세요. 안보라기 여름에 이복의 관상가 양반. 예, 전하. 네, 재미있는 걸 하나 또 배워왔네. 음? 혹시 스무고개라고 아는가? 스무 번 질문을 하면서 답을 추측해서 맞추는 놀이 아닙니까? 옳거니, 잘 아는구만. 음? 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조금 더 어렵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어렵게? 스무고개가 아닌 10고개를 해보겠다. 10고개? 아, 좀 어렵겠지만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믿어보겠사옵니다. 어벤져스 여러분, 지금부터 10고개를 함께 들으시면서 답을 맞춰주세요. 답을 맞히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준비가 됐는가? 준비됐다. 그럼 이제 시작하지. 오늘 10고개의 주제는 바로 음식! 음식이고 지금 라이어도 정답을 모릅니다. 제가 10개의 질문을 던지면 이걸 듣고 정답을 어벤져스 분들이 유추해내시는 거예요. 라이어가 질문을 너무 답답하게 하면 우리 어벤져스 분들이 샵 0945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오무종 0945번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그 10개의 질문을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네. 아, 첫 질문 4513님. 매운가요? 안 매운가요? 안 맵습니다. 안 매워?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안 맵고 세 글자. 어느 나라 전통 음식인가요? 한식, 양식, 중식?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요거 포장되는 음식입니까? 포장 가능하죠. 굉장히 조금해서 막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간식으로도 많이 먹죠. 간식으로도? 그럼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겠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즐겨 드시더라고요. 다섯 가지 질문이 끝났습니다.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다섯 개래요. 8562님. 냉장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는 음식인가요? 상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상온에 보관해도 된다고? 그러면 262666님의 질문. 국물이 있나요? 국물 없어요. 국물이 없어요? 벌써 7개 지났어요. 10개인데. 이거 4511님. 감자튀김과 세트입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먹는다니까요. 땡! 땡! 지금 몇 개 남았지? 8개.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여기 볼륨 좀 주세요. 제가 소리 힌트 좀 드릴게요. 소리? 요겁니다. 뭐 보이지도 않게 먹어요. 굉장히 작아요. 다시 한번. 와, 지금 저 안 보이게 지금 손으로 가리고. 딱딱해. 딱딱해? 이런. 잠깐만. 말을 해버렸다. 이제 유추를 해보면 안 맵고 세 글자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뭐야 뭐였지?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즐겨 드시기도 하고. 다이어트. 2064님의 질문. 우유에 말아 먹습니까? 이걸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여기서 나온 우유는 있어요. 아, 이거를 재료로 한 우유. 이거를 재료로 한 우유는 있습니다. 땡땡땡 밀크 이렇게 부르고요. 약간 두유랑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러면 잠깐만, 잠깐, 지금 어벤져스 분들의 질문과 이
정답 이게 엄청나게 들어와서 어머 심장 지금 이제 빠졌어. 질문 하나 남았거든요.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요즘에 저거 9090님의 어. 이거 먹으면 치아에 끼나요? 아 결정적인 질문. 어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두 알 먹었거든요. 아, 알 두 알 먹었더니 어 네. 이에 상당히 많이 껴 있습니다 지금. 오. 질문은 여기서 끝. 아 이제 열 고개 끝났어요? 열 자. 고개는 여기서 끝. 답을 나는...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추 감이 와요. 세 글자고 미국에서 왔고 다이어트 음식이고 먹으면 이에 끼고 이걸로 만드는 우유가 있고 땡땡땡 우유. 뭐 아무튼 얼추 뭐 국물 없고. 아. 정답은 네, 언제까지 매운 받느냐? 거 아니고, 네. 정답은 언제까지 받느냐? 저희가 받죠? 선물 소개 할 동안만 받습니다.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 큐.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자연으로 빚은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테미스 센텔라 마스크팩 31분 나만의 맞춤 화장품 홈케어가 가능한 섞어 쓰는 맞춤형 앰플 앰플로지에서 앰플과 클렌징 워터 세트 질경이에서 에어컨 생리대로 불리는 마음 생리대와 남성 청결제 매너맨을 담은 종합선물 세트 피부 진단으로 스몰 럭셔리 스킨케어를 유어피 바이홈에서 퍼펙트 커스텀 앰플앤 마스크 킷 커플 주얼리 쇼핑 몰 디스톤의 주얼리 상품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를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화질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왓챠에서 무료 이용권을 맛과 정성을 담은 대서푸드에서 국제 요리 경연 금상 셰프의 양념육 세트를 게리 체프머니즌 뉴욕의 베스트셀러 생명의 말씀사 도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빵빵하게 쏩니다. 자, 샵 샵 0945 우물정 0945 답은 50원 장문 100원으로 지금 10곡의 퀴즈 정답 받고 있습니다. 아, 정답 마지막. 공개는 저희가 광고 듣고 코너 들어가서 네. 저희 노래 배우는 동안 우리 제작진이 좀 정답자 골라주시고 네. 정답은 우리 박미연 쌤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한 글자씩 아 그래? 그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주 땡큐 내 것이 짱이야 짱이야 기분이 짱이야 짱이야 친구도 다 좀 해라 노래 것이 최고야 매일 같은 일과에 시드는 내 모습 노래 교실에 나를 믿고 대동대는 없었네 네, 학교 다닐 때면 점심 먹고 1시 15분, 뭐 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때만 되면은 그냥 눈꺼풀이 여기 턱까지 내려와. 아, 이분과 함께라면 이런 일은 절대 나나나나나. 나 어때?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모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모조리 바짝 일어서서 온몸으로 노래로 빨라드립니다. 와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라디오 노래 교실 박미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 조금 전에 네. 웅디가 이제 이에 잔뜩 껴가면서 아직 끼겼어. 잔뜩. 야, 그 10번 질문 누가 0909? 영구형님이야? 구형구형이었나? 아주 예리했습니다. 예, 너무 예리했어요. 자, 근데 7793님이 와 듣기에 조금 유치한데 진짜 맞추기 싫은데 자꾸 듣게 된다. 조금 유치했나요? 근데 저도 요거를 잘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한 거라. 근데 하다 보면서 좀 감이 좀 왔어요. 선생님 정답 아시죠? 저 알죠. 어디쯤에서 감이 좀 왔나요? 이빨에 낀다. 역시 열 번째 질문. 0515님께서는 네. 요즘 금연하느라 금단 증상 올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참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이것과 함께 금연 성공합시다. 라고. 8737님은 세 글자라고 하니까 정답! 땅콩. 땅콩?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셨어요. 형제격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정답을 공개, 저희 이구동성 퀴즈로 할까요? 네.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우리 미영쌤이 가장 앞 글자. 하나, 둘, 셋. 무! 어려워. 다시 한 번. 시작. 뭔. 어? 내가 못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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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어. 살짝 스쳐. 시차 하나, 둘, 셋. 둘. 아, 요거였습니다. 자, 저희 정답자는 밖에서 골라주실 거예요. 지금 문자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저희가 정답자를 지금 추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자를 고르는 동안 저희 오늘 노래를 또 배워야죠. 네, 근데 오늘 배워볼 노래가 요거 너무 반가운 노래 아닌가요, 쌤? 이어 이 사람아. 네. 이야, 이 사람아, 조용구 듣고 있나, 이 사람아. 듣고 있나, 이 사람아. 야, 근데 이거라면 우리도 자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라이브 자신 있잖아요. 왜냐면 저 너무 자신 있는 게 매주 조용구 씨 나올 때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근데요. 네. 자신, 내가 자신 있는 노래는 다른 사람도 다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거. 그래요? 그거죠. 남들 하는 수준만큼 해서는 예. 에이, 이런 소리 듣고 모두가 잘 알고 많이 익숙한 노래일수록 포인트를 딱 캐치해서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약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네. 출발을 할 텐데 우리가 항상 이 앞부분만 듣잖아요. 그렇죠. 이 원곡 한번 다 들어보고 싶거든요. 원곡 한번 그럼 듣고 올까요? 네. 뮤직 큐. 조영구가 부릅니다. 야, 이 사람아. 야. 와. 아, 이런 좋다. 노래였구나. 맨 앞에 이야 이 사람아 이것만 들으셨죠. 네, 네. 이 정말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네. 일단은 건강 힐링송이에요. 네, 이 가사를 들어보면 네.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이 얼마나 건강 힐링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특히나 이 부분을 참 가사를 익히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른손 잔을 한번 딱 해보세요. 잔을. 네. 술도. 요거는 자신 네. 있지. 그렇죠. 그리고 내려야 돼. 아, 줄이고. 아, 네. 그리고 담배도 내려놔야 돼. 담배도 내리면서 줄이고. 줄이고. 자, 보약도 먹고 때 벌컥벌컥. 보약을. 두 번. 보약도 먹고. 먹고. 네. 다시 시작. 보약도 먹고. 자, 2두 바꾼, 3두 바꾼이죠. 예. 운동도 네. 흔들면서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이런 율동을 좀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뇌 기능이 향상이 된대요. 그래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네. 뇌가 젊어진다 해서 뇌춘. 아. 뇌춘송이에요. 아, 뇌춘송. 괜찮아요. 제가 이름 붙였는데. 아, 너무 좋아요. 건강송, 뇌칭송, 네. 뇌춘송.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벌써 이 조용구 씨 하면은 네.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럼요. 아주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조용구 씨가 제대로 된 노래를 만났어요. 뭐든지 자기한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네. 의복도 아름답잖아요. 네. 멋스럽고. 그렇죠. 우리 조용구 씨가 그동안 노래들 좋은 노래들 퍽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 누나 해가면서 이 노래 좋지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입을 함구하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래는 좋으나 영구 씨한테 안 어울려요. 벌써 영구하면 찰리 채플린이 떠오르는데 뭐 에로 배우처럼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런 노래를 받아오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야, 이 사람을 딱 가지고 야, 이 노래는 되겠다. 한번 해보자. 제가 적극 권유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간단한데 네네. 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예. 보니까 진심 원서님. 맞아요. 요즘 진심옷이 막 와. 진짜 뜨잖아요. 물이 확짝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셋 내놓으면 여러분 이야 이것만 이야! 기운을 확 주면은 이야! 네, 뭐 다른 거 없어. 이것만 잘하면 돼. 예. 어떤 분은 괜히 목을 눌러가 이러는 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요 이 뭐야 이 목 을 확 열어놔야 돼요. 성대를 열어놓고 아랫배로 그냥 성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솟구칠 수 있도록 예. 이어 좀 시작. 이어. 오우 잘했어. 이어. 이거 화내는 거 아니죠? 아, 화내는 거 아니죠. 이야. 야 이마. 이 자식아. 이거 아닌 거죠? 그거 친구한테 아니에요.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 야 그래도 이게 좋지 않아? 타이르듯한. 야, 타이르듯한. 그리고 또 이게 반전도 있긴 해요. 막 진짜 화가 나죠. 야 너 이러면 돼 하다가도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있지만 가급적 이런 거보다는 함께 즐기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떼창이 가능한 노래다. 아 좋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노래는 내가 그랬어요. 너 이 노래 죽었고 안 해도 된다. 왜? 전국 안 돌아다녀도 된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셋네 야만 하라고 하고 부르면 다 저절로 따라하는 노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야를 하더라도 그냥 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야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살짝 설명을 했는데 네. 100m 전망에 있는 만인들에게 전달한다고 네. 생각을 하면서 준비 한번 해볼까요? 셋네 야 어우 잘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야 이 사람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하회탈 눈은 처지고 입꼬리는 착 올라가서 귀에 착 걸어놓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깨도 같이 올리면서 입을 착 보세요. 이요 이 사람아 이 표정 보이나요? 님이 보였어요. 이 표정 보이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일단 입꼬리만 올리고 네.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준비 이요 이 사람아 입꼬리 아 좋은 세상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한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크게 이요 이 사람아 입꼬리 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이 소절은 너무너무 쉬운 소절이에요. 네. 그래서 야만 잘하면 된다. 자, 요거를 뭐 너무 잘한다고 아까부터 뭐 이 노래 껌이 아니야? 뭐 했던 자, 우리 웅디의 노래. 웅디. 앞에 부분이요? 네, 앞부분 제가 남자 키로 드릴 테니 40만 만에 했거든요. 아니 7260님께서 안보라 이현웅 씨 망가지는 시간이라서 더욱더 기대되네요 하셨는데 어떡하죠? 저 오늘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어떡해? 망가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기대 안 하지 마세요. 자 준비 하나 둘 크게 시작. 이야 이 사람 이 꼬리 좋은 세상같이 살자 좋다 셋넷 웃고만 살아도 활짝 웃으시고 모자란 인생 자 여기 잘해야 돼. 하나 둘 크게 시작. 이야 이 사람아 옳지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해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박수 소리 질러.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우 잘했어. 응디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요. 야 역시 대견해.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많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조용구 씨 때문에 이거는 뭐 강요인지 의문지 어쨌거나 키가 열려있는 관계로 이야 이 사람아 하면 저절로 익혀진 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제빵왕 김탁구 아시죠? 네. 거기에 노래 그 사람이라는 노래 아주 어려운 노래가 딱 엄마들이 그거 진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따라해. 왠 줄 알아요? 그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맞아요. 제 기억에 30-40몇%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보니까 그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사이에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젖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니까 남들 옛날에는 뭐 어려워요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이게 야, 이 사람아가 알게 모르게 아주 진짜 잘 되는 자, 술도 줄이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아, 자 일단 여기까지 네. 한번 제가 해봤는데 예. 아니 웅디는 잘하는데 라이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도 잘하지. 준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준비하고 있을게요. 베이로 노래 듣고 4부에서 계속해볼게요. 잠깐 왜요? 6676님 듣고 계시죠? 56 인생에 처음으로 참여해봅니다. 점심 먹다 몇 번 들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방송이다 있노 이러다가 재밌고 생기 넘쳐서 이제 스물스물 빠져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분 아니시죠? 요즘 저희 회사분들이 엘베에서 자꾸 저 만나면 요즘 잘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6676님 계속해서 잘 들어달라고 선물 드립니다. 땡큐. 땡큐. 베이로 툭툭 털고 일어나 노래 듣고 올게요. 오랜만에 만났던 그녀 오랜만에 만났던 그녀 어서 너무 좋아해 네.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이제 4부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다음 주 화요일 손님입니다. 가수 베이로 씨의 신곡 툭툭 털고 일어나였고요. 조금 전 1시 32분에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하나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을 기해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전주시, 단양군, 강릉시평지, 삼척시평지, 양양군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창이 넓은 모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상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0064님께서 웅디 낯설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시 부캐 아나운서 이현웅이었고요. 이제 본캐 웅디로 돌아와서 네. 우와 사다 엄마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우리 그 DJ들이 노래를 네. 너무 잘하니까 재미없 지 않냐 뭐 이러는데요. 여러분 칭찬이 너무, 잘, 너무, 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노래는 네. 이 노래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노래는 기교가 네. 필요 없는 노래예요. 이 노래마저 못한다면 진짜 자격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직 노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자 다음 소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술도 줄이고 갑니다. 준비 시작. 술도 줄이고 담배 담배도 줄이고 뭐야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그 소리로 하자 나머지 인생 hey. 나머지 행복을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거 박수 소리 질러 yeah. 가사가 네. 너무 좋아 너무 나 여기는 앞 소절 배운 것만 나가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뒤에는 아까도 이야기 처음에 말했잖아요 네. 율동을 기억하면 율동을 가사를 빨리 익히고 가사를 빨리 익히면 이 뇌춘에 좋다 뇌춘. 뇌가 젊어진다 뇌가 젊어진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네. 자 이 노래는 기교가 필요 없는 노래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요 부르듯이 감정만 살리고 가사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 네. 자 거기 자 보세요 술도 줄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술도 줄이고 강냐 술도 줄이고 옳지 그거예요 담배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오, 그 강약을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점점 크게 하자 하자 여기만 잘하면 다 배웠다 다 배웠다 자 술도 자 고기만 한번 같이 한번 예. 아니, 같이 한번 해라 우리 어, 라요가 라요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술도 줄이고 담배! 담배도 줄이고 보약! 보약도 좀 더 크게! 운동도 열심히 크게! 크게! 하자! 박수! 잘하셨어요. 아니요. 네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누가 술 안 줄이고 누가 담배 안 줄이겠어. 맞아요. 저 네. 잘했어요. 밖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노래는 테크닉이 필요 없는데 강약만 조절하면 강약만. 강약 조절은 또 라요가 신이잖아요. 아, 그리고 나 강약 가사를 정확하게 익혀야 돼요. 몇 가지 몇 안 되는 가사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그 율동을 기억하시면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잘 보시면 율동이 나오잖아요. 네. 네. 0707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이렇게 재밌네요. 0161 님 잠시 시름 잊고 웃어봅니다라고 하셨고 많은 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업쇼에서 네. 우리 완전히 예, 조용구의 이야 이 사람 이 노래 완전 띄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웅디와 라요가 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요 정도면 우리 네. 조영구 씨에게 어떤 칭찬 한번 들어볼 그러니, 수 있지 않을까? 조영구, 이야 이 사람만 뭐 하고 있나 전화 좀 한번 해보지. 오늘은 문자 안 주네요. 원래 문자 주는데 그죠? 그 오늘 왜 문자 안 주지? 혹시 전화 연결돼 있나? 참. 영구 오빠 아닌가? 여보세요. 아, 뭐예요? 속았잖아요. 야, 야 이거. 이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준비 시작이요.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술도 줄이고 셋네 술도 줄이고 담배도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셋네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요호 하자. 나머지 인생에 나머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거. 자 마무리 원투 시작. 이 사람아 좋은 세상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셋네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 뒤에 똑같은 거예요.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아이고 목이야. 너무 높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웅디를 생각해서 소리를 좀 높였더니 마무리가 우리 또 여자 키로 하면 충분히 올라가지죠. 그렇죠. 웅디가 지금까지 네. 항상 키가 안 맞는다면서 되게 저한테 불만 불평불만 엄청 많았었거든요. 우리 영구 형님과 저는 약간 성대 공유하는 성대 도플링인 거라서 굉장히 요게 잘 맞아요. 톤이 잘 맞아. 아주 잘 맞아. 자 그러면 야 이 사람을 음악에 맞춰서 자 같이 하세요. 예. 아스. 자 여러분도 어깨 덩치 좀 춤을 추시면서 안아주세요. 자자자자자자 셋넷 하면 여러분 그 소리로 셋넷이요.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헤이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준비 하나 둘 크게 시작. 이요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헤이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유통함께 해주세요. 준비 시작. 술도 줄이고 술이라고 그랬잖아. 담배도 약밥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어떻게 하죠.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을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거. 준비 확 둘 시작. 야, 야.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 사람아 해. 야 노래 잘한다. 아, 조영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영구씨 야 이 사람아 영구씨 거기서 나 다가보면 어떡해 이 사람아.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yeah.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술도 지르고 술도 지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나머지 행복이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거. 음악을 내려주세요. 아 진짜요. 진짜 가수 망신 줄. 영구씨 들어봐. 예. 아니 가수를 망신 주려고 키를 그렇게 높이려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여자 키로 부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해요. 너무 신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나 못 따라가겠네 했는데 웅이가 너무 노래를 못하길래 웅이가 왜 이따위로 노래해라 했더니 내가 불러보니까 힘드네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박미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영구씨 사랑합니다. 예 제 노래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네 아니 제가 평소에 예. 우리 영구씨를 너무 존경해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정말 열심히 살고 애경사 어디 뭐 가는 데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얼굴을 다 비춰요.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저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 영구 씨를 통해서 저도 에너지를 받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1인입니다. 네, 저는 특히 우리 박미영 교수님께서 영구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고 그리고 제 노래 어떻게든 영구 노래 떠가 뜨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다니시고 정말 저에게 은인 중에 은인이고 아 정말 우리 저 누나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한번 이런 누나랑 결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세요.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보세요. 그거는 본인 생각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너도 제 생각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저기 박명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YTN 어서옵쇼를 이렇게 빛내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이 사람을 가르칠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조영구 씨 저희 그 팬조스 분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3722님이 아니 원곡자가 박자를 못 맞추면 어쩌라는 거예요. 영구 형님 제발 좀 잘 불러요 라고 보내주셨고 아니, 8656님께서도 갑자기 나오셔서 놀랐는데 다들 신나서 박자가 안 맞네요. 4714님 와 웅디 라요 잘 부르고 있었는데 조영구 참여해서 엉망진창일 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그 원곡자로서 살짝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건 그 대목에서 제가 박자가 안 맞는 거는요 이게 시차가 있어요. 전화하고 이 노래방하고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영규 씨는 박자를 잘 맞춘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누나 박민규 씨는 진짜 여기서요 이게 뭐가 다 들어가면 뭐가 자꾸 뒤따라오고 그래서 환장했다고 노래 부르는데 아, 안 부르려니까 또 이거 또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또 가수가 뭐 노래를 그따위로 해야 될까봐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나 괜히 따라 불렀어. 진짜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여자가 노래 부를 때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망신당해요. 여자 뒤를 어떻게 따라올 거야. 나 고음에서 나 진짜 못 따라가게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근데 진짜 오늘 요즘 영구 씨 노래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요즘 노력 많이 하고 또 박명 교수님이 많이 가르쳐주셔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 누나 꼭 성공해가지고 오케이. 제가 누나 다 갚을게요.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서 업쇼 전속 가수니까 웬만하면 야이 사람은 특집을 또 한번 해요. 알았죠? 그때는 영구 씨랑 같이 영구야 나도 한번 해주세요. 영구 씨 시간 내서 같이 아주 사랑합니다. 어서 업쇼 사랑하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이 사람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야, 짧은 시간에 할 말 다 하고 와, 지금 귀가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7267님 난리 났네요. 크크크크 조영구 헌정 방송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그러기 전에 잠깐 숨 좀 돌리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주. Thank you. Thank you. 8656님 라요 누나 뭐 괜찮으시죠? 목이 괜찮지 않지. 너무 웃겨갖고 마스크 눌러쓰고 웃고 계시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우면 저는 뭐 제 목 피가 나도 괜찮아요. 우리의 성대는 그냥 꺼내서 내어드릴게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대를 같이. 그럼요. 우리 업벤져스 분들과. 자 우리 이제 저희 이 노래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다 함께. 네. 싱어로. 우리 세면서.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잘해보세요. 여자 키로 일단은 우리가 강세잖아요. 여자가 둘이니까. 어떻게 인사를 키로. 먼저 좀 하고 그러면은 끝내야 되나? 인사를 하고 끝내. 일단 다 같이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엔딩 해야 되니까. 아무라이언닝의 어이사업션님 포지코와 함께 했고요. 우리의 박미현 쌤의 라디오 노래교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박미현. 가자! 예! 모두! 헤이! 안녕하세요! 마이크 이렇게 일어나게 다 들리나요? 다 들려요. 자, 일어나서 부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너무 마이크 앞에다 대는 그죠? 그렇지. 자, 큰 소리로 갑니다. 헤이!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준비 하나 둘 시작이야. 이 사람아 또 먹고 운동도 열심히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 안보라 유영의 어서옵쇼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아무튼 저희 아무튼 정답은 아무튼